육식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. 나 불자거든. 나 과일 옥수수를 좋아해. 여러분, 제 팔은 과일도 좋아해요. 내 추석 물가 이야기할게. 추석 물가 이야기할게.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, 과일 물가 특히. 그러니까 나한테 추석 과일 물가 올랐다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. 사과가 하나가 거의 만원, 만원 넘더라고. 와, 사과가 배보다 더 비싸. 사과가, 와. 나 추석 지나고 이 배를 한 박스 샀거든. 난배 엄청 좋아하거든. 사과보다 배를 좋아하니까 배를 샀는데. 와, 어떻게 이렇게 비싸지냐? 와, 물가가 장난이 아닐 거야. 음식 물가도 그렇지만 음식 물가는 다 올랐어, 내가 볼 때. 난 온라인 쇼핑을 엄청 하니까, 온라인 식재료를 전부 온라인으로 사니까. 먹고 살겠나 이래갖고. 난또내 것만 사는 게 아니고 옆집에 엄마도 갖다 주거든. 내가 내거 사면 고구마 사면 갖다 주고 잔조개 사면 갖다 주고. 내가 먹기는 좀 그렇잖아. 바로 옆집에 사는데. 그러니까 진짜 맛있네. 배가 달달하다. 맛있다. 싼데. 배는 싸지는데 사과가. 어차피 난 사과는 잘 좋아하지도 않는. 그렇게. 그래서 사과가 건강에 좋다니까. 잘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 비싸지가.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지노? 물가는 폭등했는데 월급은 안 올리려고 막 키를 쓰고. 은행 이윤도 봐라, 은행 이윤도. 달고 맛있다. 설탕 넣었나? 맛있네. 낮에 당면하고 고기하고 많이 먹거든. 저녁엔 이거 하고 이제 그린 요거트 먹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이거 먹고 배 하나 먹고 그린 요거트 그래 먹고 이제 띄우려고. 나도 관리해야지. 건강 관리해야지. 맛있다. 이 배가 하나인데 맛있다. 한 박스도 싸더라. 난 과일 중에 배를 좋아한다. 왜 목이 안 좋거든. 난 어릴 때부터 이게 안 좋거든. 기관지가 안 좋고 병원에 들락날락 거리거든. 기관지가 안 좋아. 이게 안 좋아. 이비인후과 이게. 그래 비염도 있고 천식도 있고 그러니까. 기관지 비후염 이런 데가 안 좋아가지고 배하고 도라지 이런 거잘 먹는다 이거. 이몸좀 낫더라. 그냥 배, 도라지, 생강 이런 거, 생강차 이런 거 건강상 먹는다. 나는 무 부산말로 무시도 막잘 먹는다. 생 걸로 이렇게 캉캉캉 씹어 먹는다. 목에 좋다 카니까.
그만큼의 이제 내가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 내는 것도 있고 목이 안 좋았을 거예요 아마 이런 기간지가 내가 19살인가? 20살 때까지 과일도 한 번도 안 썰어봤어, 집에서. 과일도 칼로 썰어본 적이 없어. 응? 엄마가 다 썰어주거나, 이제 언니들이, 위에 언니 두명 있으니까 언니들이 다 썰어주거나. 그랬거든? 한 번도, 집에서 썰거리를 해본 적이 없어, 20살 될 때까지. 나는.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어 20살 될 때까지 대학교 갈 때까지 설거지도 해본 적 없고 청소도 해본 적 없고 빨래도 해본 적 없고 한 번도 뭘 해본 적이 없어 집안 가사 일을 그냥 공부만 했던 것 같아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놀기만 하고 행복하게 살겠지 나름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아버지 든든한 부모님의 든든한 그늘 밑에서 뭐 처음으로 알바했을 때 설거지를 해봤는 거라 설거지란 걸 그릇을 쓰실 줄 모르는 거라 나는 설거지를 할줄 모르는 거라 내가 그릇 뒷면을 씻어야 되는데 음식물이 묻은 앞부분만 씻는다고 혼났다 이가 그 뒷부분 또 씻을 줄 알게 되고 설거지를 할줄 알게 되고 알바에서 설거지 엄청 많이 했느니라 완전 전문가가 됐느니라 설거지 전문가가 전문가가 되고 나니까 이제 대충 설거지 하는 게라 이제는 그때 한달 알바했는데 전문가가 될 정도로 설거지 했는 거야 과일도 잘 깎을 수 있게 된게 알바하면서 과일 안주 내는 걸 썰면서 사장님한테 배웠는 게 과일 쓰는 법을 옷을 잘 썰었거든 그때는 지금은 뭐다 까먹지만 근데 먹고 절에 가면서 절에 갔어 절에 가면서 예쁘게 쓰는 법은 다 까먹는데 그래서 또 과일을 얼마나 손님들 저 신자들 오면 과일을 써놓네 절에 머물 때 내가 또 거의 행자처럼 살았거든 절에서 그러니까 스님 바로 밑에 스님한테 제자처럼 살았어 그러니까 과일 쓰는 거 이제 법당에 거의 노비처럼 법당 이게 보살님 비서처럼 이제 과일 같은 거 내가 다 썼는데 다 썰어봤으니 다 깎으니까 얼마나 많이 깎아봤겠노 제사 때마다 손님들 오면 내가 과일 다 깎더라 과일 깎는데도 거의 돈 사지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는 게 20년 평생 설거지도 안 해보고 과일도 안 깎아보고 뭐 음식도 안 해보고 뭐 하나도 안 해봤는데 맨눈에 그걸 다 대갚듯이 해봤는 기라 해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냐 뭐 지금은 혼자 살면서 나를 위해 즐기고 있는 거지 삶이란 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뭐 정치인 한두 명 변한다고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 거뭐 그런 건 상관없던 것 같더라 그때가 뭐, 내 삶이 가장 힘들 때도 뭐, 가장 힘들 때도 진보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. 개인적인 삶하고, 또 국가적인 삶하고 또 다른 거니까. 그러니까, 만약에 내가 20대 때 지금처럼 정치적 관심이 있었다면,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, 삶이 좀 변했을까? 그런 생각도 들어. 근데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. 여유 있을 때. 그때보다 여유가 있을 때, 심리적 아니면 뭐
여러 방면 정신적 뭐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. 20대 때는 정말 나밖에 안 보였거든. 나 자신밖에. 다른 걸볼 여유가 없었어. 이 사회, 나라, 미래 이런 걸볼 여유가 없었어. 나 자신, 현재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고, 20대 때는. 그만큼 힘들었다. 20대 때 얼만큼 힘들었냐. 묻는다면, 죽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으랴라는 시가 있더라고. 그 시를 대신할게. 20대 때는 죽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?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보면 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, 또. 배 하나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불어? 와, 배가 이만해, 이만. 내 머리만 해. 근데 과일은 또 금방 꺼지거든? 그래서 1시간 뒤에 그림 요거트 또 400ml 하나 먹어야 돼. 그래야 똥이 나온답니다. 똥. 난 변비가 있어서 잔병이 이렇게 구석구석에 잔병이 많아서 문제라. 비염, 모기관지, 천식, 똥, 변비 뭐 이런 거, 잔병. 그래서 건강에 더 신경을 쓰는 거야. 잔병이 조금씩 있으니까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거야. 이렇게 큰 병이 안날것 같아. 잔병 때문에 조마조마조마 해갖고 막 이렇게 내 몸을 보면서 사니까. 그래서 잔병 있는 것도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젠파란 구독자님들,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, 오늘도 우리 방송 잘했다, 그죠? 네, 뭐랬지? 좋아요. 기본입니다. 댓글도, 뭐,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, 화이팅!